아들이 진짜로 여기 사연되는 말이 없어서 그렇게 고민이신 거예요? 제가 투명 인간인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하니까. 초등학교 때는 제가 묻기 전에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축구를 쳤는데 내가 몇 골을 넣었어. 그래 됐는데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애가 조금씩 말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춘기 때 중학교 올라가면 다 대부분 말 없어지고 자기 혼자 있는 시간 많아지고 그렇잖아요. 안 그러던 애가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거든요. 초등학교 때 말하던 애들이 지금 몇 살이죠? 20살이요. 아 근데 지금까지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걱정인 거죠. 한번 제가 우편물 하며 보니까 뭐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건지라고 또 보니까 실용 전문 대학교라고. 실용음악. 예, 대학교라고 그랬더니 있길래 뭔지 싶어서 보니까 합격등이에요. 어느 학교 갈지 고민 이런 것도 얘기 안 하고 엄마한테? 안 하고 전혀 안 했어요, 저한테. 지원자 결정하고 지원자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에서 임원을 맡게 됐어요. 그것도 저 같으면 너무 기뻤어. 엄마 전화해서 엄마 오늘 있잖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학교에서 임원 역할을 맡게 됐어. 이러고 이렇게 그거 해주기를 바랐는데. 원래 이제 투머치 토커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임원이 됐어, 임원이 됐어.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쫙 앉아있는데 나한테 해달라고. 나한테 해달라고. 그 내가 했지. 이런 안 되면 좋을 것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한 분은 있잖아요. 네. 학교에 갔다 오는 걸 뚝 보고 어깨가 툭 쳐져 있길래 성구야 수고했어. 엉덩이를 툭툭 치는데 제 손을 이렇게 탁 뿌리치더니 하지마! 하는 거예요. 순간 숨이 탁 멈춰지더라고요. 제가 툭툭 치신 걸 살짝 잡았어요. 그런 건 아니죠? 예, 예. 밥 먹자고 하거나 뭐 그럴 때는. 성구야 저녁 먹자 이러면 이따가도 안 나와요. 성구야 저녁 먹자고 그러면은 알았다고 잠깐만 이러고는 안 나오니까. 왜 대답하고 안 나오는지 이렇게 물어보진 않으셨어요? 네 엄마한테 왜 대꾸 안 하는데 그러면 그냥 하기 싫어서 그냥 엄마니까. 아, 그냥 아 엄마니까. 그때만 해도 사춘기니까 이때만 지나가면 괜찮겠지. 요즘은 떨어져 있으니까. 경주하고 서울하고 거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전화를 한번 하면 전화도 안 받지. 어떻게 지낼까? 밥은 먹었을까? 야, 아들이 얼마나 답이 없는지 이거 일단 먼저 캡처된 화면 좀 먼저 보고 갈게요. 깨떡 캡처된 겁니다. 아들 무슨 일이야? 전화도 안 받고 엄마가 걱정되잖아. 아들아 전화를 왜 이리 안 받아? 엄마 걱정되게 무슨 일 있어? 아들아 전화 안 받네. 이거 보면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 그리고 또 한 7일이 지났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어머니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계속 엄마 혼자만 지금 계속 비슷한데요? 엄마 혼자만 계속 얘기하시는 거야. 아들아 전화 안 받네. 아직까지 감기는 좀 어떻노? 전화 안 받으니까 엄마가 더 걱정되잖아. 이거 보면 엄마한테 꼭 전화해.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가 다 외웠어요 지금. 예, 예. 아들아 걱정이다. 와, 어머니도 진짜 대단하시다. 또 있어. 또 있어요. 있어. 성공. 자 어머니 봐봐. 자 아들 봐.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저스 비즈니스 아니 잠깐 나 처음엔 아들 그렇게까지 미워하지 않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나도. 아들 이름은 아, 너무하네 엄마한테 곧 연락드리겠습니다가 뭐야 거래처도 아니고 와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또 아들에 대한 사랑 각별하게 저 바탕 화면이 아들 사진 네 그쵸 고생 많으셨네요 네. 진짜 지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깨똑을 보내시고 진짜 자 아들 안녕하세요. 엄마 싫어?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문자를 하고냐?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저 그날 다 전화는 해요. 역시 하시는 거. 네. 알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받는 게 좀 많긴 하죠. 그렇죠. 받는 거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엄마의 고민은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되긴 돼요. 제가 원래 좀 많이 무뚝뚝한 편인데 유독 엄마한테만 좀 더 무뚝뚝하게 대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어렸을 때 좀 운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요? 네 이제 제가 육상 선수를 한 4년? 5년 했는데 이제 네. 골반을 다치고 운동을 이제 좀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부터 좀 방황을 한 사춘기에다가 이제 그것까지 겹쳐서 제가 생각해도 심했었어요. 좀 만약에 집에 들어가면 이제 방 안에 아예 들어가서 아예 안 나왔어요. 다 싫어서
예, 그렇구나. 근데 대학교 지원할 때는 왜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 대학교 이거 진짜 궁금하다. 이건 너무했다. 진짜 이건 너무.